낙타 대바루 일롱게 일라루 랄라왈라 굴라떼루 낙타 대바루 일롱게 일라루 랄라왈라 굴라떼루 예수 후따마유 양두 낙타누 사라야케 고라텔라 예수 후타마누 얀두 나타누 사라야케 고라텔라 나타 대바루 일롱게 일라루 살라왈라 굴라테루 파파랄리 탄타란나 예수 파리슈타 나디타노 파파랄리 탄타란나 예수 파리슈타 나디타노 가파카디 탄타란나 예수 프리슈타 나디시다노 가파카디 탄타란나 예수 파리슈타 나리시다노 운나타 대바루 일롱게 일라루 갈라왈라 굴라테루 운나타 대바루 일롱게 일라루 갈라왈라 굴라테루 나마스테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인도에서막 귀국한 김충국 조희경입니다. 제가 아직 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인도가 민주국가는 사실이지만 아직 종교 문제에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비자를 만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비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인도직이 김충국 선교사를 선교사가 인도에서 몸이 안 좋아서 많이 힘들어할 때 한국에서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금은 몰라. 몸이 많이 괜찮아진 상태입니다. 몰라. 정말로 기도로 힘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인도는 복음 전도의 최적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밖으로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할에 맞춰서 사단이 지금 대대적인 방해 작업과 동시에 많은 지역에서 기독교로 인한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기독교의 많은 목회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우리 인도 목회들과 우리 선교사들이 전혀 굽하지 않고 복음전도에 더 열심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도의 선교의 최적기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 곳에서 전도의 방문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고 정말 관심을 갖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여러 가지 루트가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연락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정보도 보내드리고 협력을 해드릴 테니까 인도에 많은 물질적 그리고 기도의 힘이 필요하니까 그런 면으로 많이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부부가 이제 비자를 마치고 다시 인도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굽히지 않을 것이며 세천사의 기별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11월 10일 정도에 다시 출국할 예정이고요. 연락처는 010-3922-2274입니다.